예, 9.1첫 번째 메소드입니다. 메소드는 이건 뭐예요?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 메소드의 종류. 예제가 잘 나와 있어요. 예제를 위해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럭트를 하나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스트럭트의 포인트라고 해서 임플멘트라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아규먼트가 없습니다. 그럼 얘는 어소시에이티드 펑션이에요. 그렇죠? 펑션 혹은 어소시에이티브 펑션 라고 해도 되고 뭐 어떻게 하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아규먼트가 셀프가 없어요. 셀프가 없으면 얘도 어소시에이티브 펑션입니다. 그죠? 다른 말로는 스테이팅 메서드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렉탱글이라고 하는 것을 호출해서 렉탱글의 포인트 1, 포인트 2 해서 P1이 위에 방금 말했던 위에서 봤던 포인트 스트럭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P2도 마찬가지, 그 타입이 포인트예요. 그죠? 얘네들은 지금 메소드는 따로 딱히 없어요. 다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Associated Function. 다른 말로, Stating 메소드만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Rectangle에 이번에는 다 메소드들 있죠. Area라고 하는 거. Argument가 Self. Self도 그냥 Self가 아니라, 이거 다 Reference Self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Self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의미란 말이죠. 이런 의미. 그죠? 상당히 재밌죠. 그러니까 이 대문자로 S로 시작하는 요 셀프. 그죠? 얘는 타입이에요. 그죠? 타입의 레퍼런스. 레퍼런스이고 이름은 셀프이다. 요것을 요두 가지를 줄여서 요렇게 표현한다는 거. 요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요 중요해요. 그래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왜 요렇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얘 불러 썼을 때는 그냥 셀프로 불러 쓰는 거예요. 왜냐니까 처음에 좀 의아하잖아요. 여기서 호출할 때는 레퍼런스 셀프인데 왜 여기서는 셀프일까? 레퍼런스 없이 쓰일까?라고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요 레퍼런스 셀프가 요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얘는 어떤 의미냐니까 셀프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의 레퍼런스라는 거죠. 그죠? 셀프라고 하는 데이터 오브젝트의 레퍼런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레퍼런스지만 여기 쓸 때는 그냥 셀프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요걸 잘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요게 두 개, 세개 겹쳐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레퍼런스가. 더블 버로우, 트리플 버로우, 버로우를 두 번, 세번 연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려면 요런 기본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에리얼 관한 방식은 x1-x2 y1-y2인데 x1과 x2, y1과 y2는 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destructuring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destructuring, destructuring 우리 공부했죠? 했었죠? 그러니까 P1에 있는 알맹이를 뽑아서 담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ABS는 abstract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게 음수가 나오더라도 이것을 양수, 면적이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양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페리미터를 마찬가지 얘도 메소드입니다. 그죠? X1 포인트 역시 디스트럭처를 했죠. 디스트럭처를 한 다음에 페리미터를 만드는 방식 X1-X2 곱하기 이걸 ABS로 만들고 Y1-Y2 역시 ABS 더하기 한 다음에 곱하기 2. 요게 둘레를 구하는 방식이죠. 자, 그리고 translate라고 하는 거다돼 있습니다. translate는 이번에는 그냥 셀프가 아니라 mutable 셀프로 가져왔어요. 그죠? mutable 셀프이고 x, y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p1 x 값에는 요 x 값을 더하고 p2의 x 값 역시 x를 더하고 그죠? p1 y, p2 y 이건 어디서 온 거예요? p1과 p2가 지금 어디서 날라왔나요? 셀프에, 그렇죠. 셀프에 들어있는 P1과 셀프에, 잠시 헷갈렸습니다. P2. 그죠? 거기에다가 다 X 값을 더하고, 또, 셀프에 들어있는 Y1과 Y2 값에 역시 Y 값을 더하고 하면은 Translate.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Struct에 Pair라고 하는 걸 두고 있는데, 이번에는 페어는 박스 두 개의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라는 것은 이제 힙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게다 박스잖아요. 이건 포인트예요, 그냥. 이것도 레퍼런스입니다, 그냥. 위에 있는 레퍼런스와 같은 레퍼런스예요.
그런데 데이터가 힙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페어 마찬가지 페어 임플멘트한 건 이렇게 임플멘트했네요. 이 레퍼런스 박스 i32를 가져와서 디스트로이 셀프를 하고 있습니다. 디스트로이 셀프는 그냥 없애는 거예요. 그죠? 퍼스트 세컨드 출력하고 페어 이 셀프를 페어에 담는 겁니다. 담은 다음에 퍼스트와 세컨드에 담고 이 부분이 스코프가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페어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디얼로케이션 되니까 그 부분을 지금 하나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좀 이따 보죠. 지금 이때의 셀프는 이 셀프입니다. 따라서 조금 달라요. 이전에는 이 부분하고 지금 이 부분하고 이전에 봤던 셀프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여기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페어는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레퍼런스가 없다고 하는 말은 소유권을 가져온단 말이겠죠. 소유권을 가져온다는 말은 얘가 여기에 담기면서 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스코프가 빠져나갈 때 사라지는 거죠. 따라서 P1, P2 뭐예요? 셀프 스트럭트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렉탱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 메인을 보겠습니다. 메인 보시면은 렉탱글 해서 P1 포인트 오리진 포인트 뉴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오리진 이건 메소드를 보시면은 오리진 해서 위에 나와 있죠. 오리진 여기 있습니다. 이대로 해서 뭔가 리턴 되는 겁니다. 리턴 됐고 그 나머지들은 다 뭐 별로 그렇게 설명할 내용은 없어요. 이미 다 했습니다. 그래서 렉탱글 만들었고 렉탱글 뭘 구하고 스퀘어 렉탱글로 통해서 스퀘어를 만들었고 그리고 스퀘어를 트랜슬레이트해서 이렇게 됐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어에서 박스 뉴 1 뉴 2 그런 다음에 페어 디스트로이 페어를 만들었다가 페어를 없애버리는 거죠. 페어 박스 뉴 1 박스 뉴 2 그래서 1과 2입니다. 이 페어를 한번 프린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PLN에서 나머지는 다 설명 뭐 더 이상 추가할 내용은 딱히 없습니다. 이걸로 끝내 이번 에피소드는 끝입니다. 한번 더 출력을 해보죠. 얘가 뭐가 들어있는지 드라이버 디버그로 넣어줘야겠네요. 페어 박스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가 딜라이브 해주고 그런 다음에 페어에서 1, 2 나와있고 디스트로잉 페어 1, 2 나와있죠. 페어는 지금 1, 2라고만 나와있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딱히 페어가 하는 역할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예. 일단 이걸 만들어서 그냥 없앨 수 있다는 거 그거 말고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제가 못 읽은 행간의 의미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의미를 모르겠어요.